과연 이들의 족보가 맞을까? 가끔은 정설로 믿었던 신념들이 새로운 검증을 통해 산산이 부서지기도 한다. 말갈족의 족보가 그러하다. 속신, 음루, 물길, 말갈, 여진, 만주. 이 족보가 과연 맞을까? 우리는 쭉 그렇게 믿어왔지만 최근 학계의 연구 결과는 그렇지가 않다고 한다. 특히 숙신, 음루, 물길로 이어지는 족보는 각자 살고 있었던 위치도 틀리고 또 같은 시대에 공존하던 때도 있어서 누가 누구의 조상이라는 식으로 단정 짓는 것이 어렵다고 한다. 물론 동망주 산림 지역에서 숙신이 가장 먼저 생기고 음루, 물길의 순서로 출현한 것은 맞다. 다만 직계 조상은 아니란 뜻이다. 1세기부터 6세기까지 숙신과 음루, 물길이 거주하던 곳은 대략 이러했다. 그러나 7세기 이후 등장한 말갈은 이들 지역을 모두 포함하되 북쪽 지역으로 더 확대되는 범위를 지칭했다. 여기에는 숙신, 음루, 물길 등의 후손이 중심을 이뤘지만 그 외의 부족까지 몽땅 다 포함되어 있었던 것이다. 망한 나라 부여의 유민들도 포함되어 있었다. 고로 말갈은 특정 민족을 지칭하는 명칭이 아니라 동쪽 만주 일대에 사는 사람들을 통칭하여 부르는 말이었다. 이런 말갈은 아래와 같이 크게 7개 부락으로 이루어졌는데 물론 이걸 다알 필요는 없다. 다만 송말, 백산, 흑수말갈 정도는 알 필요가 있겠다. 여기서 백말과 송말은 물길 부여의 혼혈 후손이고 백산은 음루 옥조의 혼혈 후손이다. 특히 이들은 단순한 말갈족이 아니라 우리 민족의 피도 어느 정도 섞인 혼혈이었다. 고구려가 말갈 부족을 흡수하는 과정. 7세기 이전까지 동쪽 만주 일대에는 중국의 세력이 미치지 못했다. 따라서 이 지역에서 말갈계 종족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고 선진 문물을 전파해준 세력은 단연 부여와 고구려였다. 특히 고구려와 말갈의 관계는 역사적으로 인연이 깊었다. 3세기 이래 말갈의 거주지와 고구려의 영역은 일정 기간 동안 서로 겹치고 있는데 이는 고구려가 말갈의 영향력을 행사하며 직간접적으로 통치를 했었기 때문이다. 다만 이들 말갈족은 단순히 지배를 받던 세력만은 아니었다. 고구려가 망하자 대부분의 말갈족도 구심점을 잃고 사라지게 되는데 실제로 7개 말갈 부족 중 고구려가 망하자 6개 부족이 순식간에 증발했다. 고구려 시절부터 독자적인 노선이 강했던 북쪽의 흑수 말갈만 따로 세력을 이룬 정도였다. 대체 이유가 뭘까? 바로 고구려와 말갈의 관계가 흔히 생각하는 지배 종속 관계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말갈인들은 스스로를 고구려의 일원으로 생각했고, 토착 고구려인들 역시 말갈인들을 차별적으로 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고구려가 망한 뒤에도 고구려의 피정명지였던 낙랑 지역에서 고구려의 부흥운동이 일어나고, 말갈인들 스스로가 고구려의 부흥운동에 주도적으로 발벗고 나서게 된 것이 아니겠는가? 이는 말갈족이 고구려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동화되어 살아갔던 이들인지 살펴보면 대충 감이 온다. 첫 번째, 백산 말갈. 백산 말갈은 백두산 일대에 터를 잡고 살던 말갈족들이다. 백산 말갈족은 고구려 건국 시기 때부터 고구려인들과 마찰이 잦았으니 초기에만 해도 압록강 중류에 살고 있었던 토착 고구려인들은 이들 백두산의 사나운 말갈족을 두려워했지만 말갈족의 침략을 성공적으로 물리친 이후로는 더 이상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말갈족들도 다시는 고구려를 침범하지 않았다. 오히려 고구려는 영토를 확장하는 과정에서 백산 말갈족들을 점령하게 되는데 이때가 1세기 후반 무렵이었다. 이후 이곳은 600년간 고구려의 영토로 유지되면서 고구려의 영토 중 어느 곳보다 더 안정적으로 운영되어 오던 영토였다.
사실 민족이라는 것은 100년만 같이 섞여 살아도 대부분은 완벽히 동화를 하기 마련인데 600년의 시간을 고구려인들과 함께 살았다면 백산말갈족은 그냥 고구려인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두 번째, 송말말갈. 옛 부여의 영토였던 곳에 부여의 힘이 약해지자 말갈족이 하나둘씩 들어와 살게 되는데 4세기 이후 고구려가 이 일대를 편입하자 자연스레 송말말갈족도 고구려의 지배를 받게 된다. 이들도 300여 년 동안을 고구려의 지배 속에 살게 되다 보니 사실상 완벽히 고구려인으로 동화되게 된다. 사실 발해를 세웠던 주역들은 상당수가 송말말갈 출신들이었는데 이는 중국과 우리나라의 역사서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발해말갈의 대조형은 본래 고구려 별종이다. 구당서에서 전하고 있다. 발해는 본래 송말말갈로서 고구려에 속했던 이들이다. 신당서의 내용이다. 발해는 본래 말갈이라 부르며 고구려의 별종이다. 오대사에 적혀있는 내용이다. 신라도 발해가 건국된 후 초기 100년 동안 발해를 송말말갈인들이 세운 나라쯤으로 생각했던 터였다. 물론 송말말갈족은 오랫동안 고구려인들과 섞여 지내면서 고구려인으로 완벽히 동화된 사실상의 고구려인이었다. 송말말갈이란 뜻도 민족이 아닌 지역적인 개념으로 불렸던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가령 전라도 사람, 경상도 사람 하듯이 말이다. 세 번째, 북부 지역. 고구려는 영토를 확장하면서 백돌, 안거도를 점령하는데 이곳에는 부여 유민들도 상당수 있었던 곳이다. 다만 이곳은 수도에서 멀리 떨어진 곳이라 간접 직접 통치를 혼용해서 다스렸던 곳이다. 그리고 가장 나중에 편입하는 호실, 불혈은 간접 통치로 다스려 해당 말갈족에게 상당한 자치권을 부여하게 된다. 그래서 아마 이곳은 고구려 말기까지 고구려인들과는 언어가 달랐을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그런가 하면 흑수말갈은 나갔다 들어왔다를 반복하던 세력으로 가장 독자성이 강하고 고구려는 이곳을 잠시 간접 지배를 하던 수준이었다.